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펙터 타임즈에서는 지난 시간에 이어 그로버트의 토탈 스크리머 페달을 만나보겠습니다. 전설적인 튜브 스크리머 사운드를 기반으로 제작된 토탈 스크리머는 까다로운 뮤지션을 위한 수많은 새로운 기능을 갖춘 아날로그 오버드라이브 페달입니다. 두 개의 페달을 한 케이스에 넣어 부스터 기능을 추가로 사용할 수 있으며 토글 스위치를 통해 체인 순서를 변경하여 게인, 볼륨 부스터 역할이 가능하다라고 하네요. 역시나 지난 시간에 다뤄봤던 골든 레전드처럼 드라이 노브를 통해서 드라이 시그널과 드라이브 시그널을 믹스하여 높은 해상도와 선명도를 더할 수 있다라고 하네요. 요런 시리즈로 이게 시리즈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로버트에서 나오는 드라이브 페달, 디스토션 페달을 포함해서 요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부스터와 드라이브가 하나로 한 케이스에 출시가 되고요. 그리고 토글을 이용을 해서 체인 순서를 간편하게 그죠. 변경을 해서 사용할 수가 있으면서 오리지널 전설적인 페달을 복각을 하면서 부스터라든지 다양한 기능들 드라이 믹스를 통해서 다양한 사운드를 조합할 수 있는 페달들이 무려 오늘 지난 시간에 이어 지난 시간에 다뤄봤던 골든 레전드를 포함해서 4개를 저희가 네네네. 연속해서 방영을 해드릴 텐데 굉장히 다재다능한 페달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는 시간입니다. 외관부터 살펴보고요. 사운드들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벨, 이펙트의 레벨을 조절합니다. 톤, 드라이브의 톤을 조절합니다. 드라이브, 드라이브의 양을 조절하고요. 부스터, 부스터의 볼륨을 조절합니다. 드라이, 드라이 시그널과 드라이브 시그널을 믹스합니다. 보이스, 드라이브 음색을 변경한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클린 사운드 먼저 들어보고요. 네. 자, 우리가 익히 들어 알고 있는 튜브 스크리머랑 어떤 느낌으로 비슷할지, 어떤 느낌으로 다를지. 그래서 이게 아무래도 네. 또 드라이 믹스 노브 때문에 이제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깔끔하게 떨어지는 그리고 예쁘게 떨어지는 소리가 지금도 잘 표현이 네. 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드라이브를 좀 높여볼게요. 자, 요 상태에서 토글을 스탁으로 변경을 할 거고요. 드라이브를 많이 높인 상태에서 드라이를 많이 깎아 볼게요. 네. 아무래도 요 페달 같은 경우는 클론이랑은 좀 달라서 네. 드라이 노브를 게인을 올리시면 올리실수록 드라이 노브도 좀 믹스를 조절을 좀 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엄청 크리미하네요. 그죠? 이 다양한 브랜드에서 튜브 스크리머 복합 페달 저희가 워낙 많이 만나봤는데 튜브 스크리머 그 특유의 두터운 미들 그리고 풍성한 저음 이런 것들은 어느 브랜드든 굉장히 잘 살립니다. 맞아요. 그리고 크리미한 느낌의 이 드라이브 사운드 잘 살리는데 항상 복각된 페달들에는 어떤 개선이 있냐면 이 하이가 살아있어요. 이 친구 역시 뭐 노브를 조절하는 거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오리지널 튜브 스크리머에서는 어떻게 보면 그 특징이자 한계로 느껴지는 하이의 존재를 잘 살려놨다. 일부러 조금 살려놨다. 그죠, 그죠. 연주자가 만약에 원하면 깎아서 쓰고 아니면은 조금 이렇게 보완된 듯한 사운드, 튜브 스크리머 사운드를 한번 느껴봐라 라고 제작이 된 페달인 것 같습니다. 이 상태에서 부스터를 한번 밟아볼게요. 네. 바로 토그를 변경해서 볼륨 부스터로 사용을 해볼게요. 이거 좀 조금 올려줘야겠는데. 좋습니다. 네. 지금 두 번째 시간이 이 요 시리즈 그러니까 네. 클론에 이어서 지금 이 튜브 스크리머 계열도 결이 있네요. 비슷하네요. 그러니까 지금 맞아요, 이 회사의 맞아요. 결을 알겠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더 확실해지는 게 이게 진짜 이 회사의 최고의 장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똑같습니다. 그 뭐냐면은 저희가 예전에 그런 말 했어요. 이제 버즈비에서 이제 이펙터 타임즈가 생기고 이제 초반에 이펙터 물량도 별로 없고 이제 저희가 이제 조금씩 이제 늘려갈 때 만약에 내가 페달이 고장이 났다. 근데 이제 스테이지 위에서 이제 테크니션들이 이제 페달을 자기들이 몇 개를 준비를 해줬어요. 준비를 해줬어요. 그래서 각 브랜드별로 있는데. 근데 다 모르는 브랜드다. 근데 하나 알겠다.
아 브랜드는 뭐 상관없다. 상관없어. 맞아, 맞아. 모델이 다 모르겠다. 근데 브랜드 이름은 보니까 보인다. 알겠어. 보였어. 근데 그랬을 때 우리가 선택할 브랜드는 무엇이냐? 우리는 조금의 고민도 없이 온플러를 택할 것이다. 왜? 온플러는 우리가 실패할 확률이 그냥 없다. 없다. 사실 거의 거의 뭐 100%라는 말은 좀 사실은 좀 위험한 말이긴 하지만요. 거의 진짜 99.9% 원플러 페달을 갖고 올라갔을 때 사운드적으로 음악 안에서 앙상블이 안 되거나 나의 기타가 뭐 기타리스트가 들었을 때 좋은 소리일 수 있으나 밴드 앙상블이 되고 공연이 됐을 때 그게 좋은 소리냐라고 하는 거는 전혀 다른 얘기거든요. 완전히. 그래서 실제로 그런 경우 많습니다, 여러분. 그 앨범 같은 거 녹음했을 때 이거는 좀 약간 특수한 톤을 써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기타 톤은 굉장히 뭐라 될까요? 누가 들어도 막 좀 빡세게 잡았어요. 이게 막 그래서 멋있다라는 결론에 녹음을 해요. 근데 그건 상관없습니다. 왜? 믹스를 할 거니까. 믹스를 해서 그 소리가 들어갈 수 있게끔 그죠? 자리를 잡아줄 거니까. 아나색하게. 네. 근데 라이브 할 때는요, 여러분. 실제로 그 앨범에 나왔던 톤이랑 똑같이 잡으면요. 망할 확률이 높아요. 거의 망할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그 최근에 이제 기어 타임즈에서도 임선호 선생님께서 이제 나와서 말씀하셨지만 그리고 이제 임선호 님이 또 다른 데서도 많이 말씀하시는 게 앨범에 있는 톤을 똑같이 잡으면 안 된다. 왜냐하면 그건 이미 로우컷 다 깎이고 다 그쵸, 날라간 그쵸, 소리기 그쵸. 때문에 그 라이브 때 하면은 메가리가 없을 것이다. 그런 것처럼 이제 우리가 혼자 들었을 때는 좋다고 생각했지만 앙상블일 때 굉장히 개판치는 톤이 나올 확률이 높은 페달들이 있어요. 뭐 제가 뭐 무슨 브랜드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실제로 저도 막 경험하고 경험해 보니 유튜브에서 돌아다니는 그 사운드 샘플이라든가 그 페달만 멋있게 드러나는 음악을 해야지만 그 좋은 페달들이 있는데 이제 로버트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뭐 원플러처럼 그 약간 원플러의 좀 상용화한 약간 그런 느낌 같아요. 있어요. 진짜 그래서 이제 원플러 형아가 로버트한테 그 자리를 좀 내줘야 되지 않는가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그 지금 아까 사실 저번 시간에 클론을 들으면서 뭐 조금 더 지켜보자. 왜냐면 어차피 그렇죠. 내 편이 나갈 거기 때문에. 고 제가 또 네 편째 마무리 때도 이 네 개 시리즈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셨지만 이건 역시나 진짜 대부분 다 좋아하겠다. 그리고 이 지금 저희가 초반 이 설명글에 그 현PD님이 그 이 소개할 때 그런 문장을 읽었어요. 까다로운 뮤지션들을 맞아, 위해서라고 했는데 저는 그게 또 첫 번째 리뷰했을 때 생각이랑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 현장에서 일하는 세션들이 기타 톤이 너무 화려하거나 아니면 혹은 기타 톤이 너무 또 특이하거나 네. 아니면 또 너무 부드럽기만 한다거나 뭐 어느 쪽으로 너무 치우쳐져 있을 때 되게 이런 상황들이 많이 생겨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현업에서 세션으로 일하시는 분들이 기타 하나 바꾸는 거 페달 하나 바꾸는 거 굉장히 그죠, 보수적이에요. 그죠. 왜냐하면 아니 왜 그렇게 보수적이라고 했을 때 이걸로 밥벌이라고 이걸 돈을 버는 사람들은 이거 가지고 문제가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맞아요. 자기가 생각했을 때 딱 정해놓은 틀 안에서 완성이 됐다고 하면 거의 잘 안 바꿔요. 왜냐하면 이걸로 일을 했을 때 쉽게 설명하면 축구 선수들 징크스나 뭐 아니면 뭐 훈련했을 때 요거 했을 때 내가 슛이 잘 들어가고 뭐 홈런을 잘 치고 그죠. 이런 거랑 똑같은 거라서 잘 안 바꿔요. 근데 로버트 같은 경우는 이거는 어떠한 프로 세션 연주자를 갖다 줘도 좋아할 것이다. 근데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다 좋아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번 시간에 말했던 것처럼 나만의 음악, 개성 있는 음악을 하시는 분들이 좋아하진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어차피 그런 분들은 굉장히 좀 극단적으로 그죠? 가는 그죠? 페달을 쓰니까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구입하시는 분들은 다 마음에 들 것이다. 다 마음에 들 것이다. 그러니까 90% 이상은 다 좋은 페달이라고 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은총 씨 먼저 크로버트의 토탈 스크리머에 대한 한주평 주신다면 네, 한주평 드리겠습니다. 원플러를 이어가는 상위호환 아까 방금 말씀드렸지만 똑같은
그 내용을 네. 한주평으로 드렸고요. 이거 여러분 어쨌든 후회 없으실 것 같습니다. 저는 한주평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기도 냉면도 맛있는 맛집. 뭐 우레옥 같은 데 있잖아요. 아 우레옥. 네. 그렇죠. 이 처음 저희가 그 로버트를 만났던 거는 모듈레이션 계열. 그렇죠. 만나면서 굉장히 개성도 있고 정말 잘 만든 브랜드다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드라이브도 맛집이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점수 한번 줘보도록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하나 둘 셋 8.7 9.1 높은 점수 받아갑니다. 네. 저희가 계속해서 그로버트의 드라이버들을 소개를 시켜드릴 텐데 다음 시간에는 또 익히들 알고 있는 사운드의 복각 그죠. 페달이 출연합니다. 돌아옵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리면서 저는 이 시간 넘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 드림원입니다. 이펙터 타임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